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 2구역 재개발되는 이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아파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주는 2023년도 10월에 입주를 하니까 아직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그 구도심 역할을 해오던 그 부평구 청천동과 또 산곡동에서 그 30년 이상 된 그 노후 주택들을 정비 사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이편한 세상 그랑힐스로 재개발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총 31개동 5,050세대, 어마어마한 세대 수죠.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까지 그렇게 건축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1대로 되어 있고요. 용적률은 279%, 건폐율은 15%입니다. 입주는 2023년 10월이고요. 그리고 여기 평형은 이제 그 재개발이다 보니까 약간 적은 평수도 있어서 18평형, 25평형, 28평형, 33평형, 47평형, 55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는 국민평형 84제곱미터가 최저가 5억 950만원에서부터 최고는 5억 3,07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었고, 이 당시에도 그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을 때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상당히 치열했던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대수가 5,500세대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한 개 단일 단지로서 31개동 5,050세대,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분양권 그 매도 호가는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조합원 분양권 같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인데, 조합원들은 이제 이 당시 84제곱미터의 그 분양가가 3억 1000 정도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금 프리미엄을 2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권이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서울 7호선 산곡역에서부터 걸어가면서 도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걸어가면은 제일 빠른 곳, 제일 그 단지가 엄청 넓기 때문에 제일 빠른 곳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먼 곳까지, 같은 단지지만 단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일 안쪽까지 가면은 도보로는 약 30분 정도, 그 정도 걸리는 그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에서도 걸어오면 한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역에서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그 출퇴근 시간에는 다른 이제 그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일단 역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고 지금 도로는 상당히 넓죠. 넓고 가다 보니까 지금 성당도 보이고 있고요. 천주교 산곡동 성당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이 앞쪽에는 그 공단이 있었죠. 부평 공단 해가지고 공단이 있었고, 주변을 그 한번 보면 주변에는 지금 그 단지 뒤편에는 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적산에서부터 장수산으로 해서 이렇게 산으로 지금 뒤편은 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좌측에 보면 청천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마곡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산곡 북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용마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네 개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 건너편에 이제 청천중학교도 또 하나 보이고 있네요. 청천중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그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이쪽에서 부평IC까지는 차로는 약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리고
서인천 IC도 약 5분 정도, 차로 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경인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은 이제 서울 7호선 산곡역과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이곳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학교는 그렇게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공원들은 이제 뒤쪽이 산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 이제 나비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원도 있고요. 또 원적산 공원도 있고 그런 공원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주변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멀지 않은 그 앞쪽에 이제 부평 국가산업단지 그 공단이 이제 또 하나 있어서 이쪽에도 이제 그 일자리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2023년도 10월에 입주를 하니까 약 이제 뭐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5050세대 이 단지를 한 바퀴 돌아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앞쪽에 이제 그 상가가 보이고 있고요. 상가와 그 위쪽인 아파트가 여기가 43층까지 또 올라가니까 상당히 높게 그렇게 올라가는 지금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31개 동이고요. 굉장히 지금 많고 지금 그 맞은편에도 역시 이제 그 재개발하는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평 롯데캐슬인가요? 부평 캐슬 앤 더샤 퍼스트군요. 여기도 이제 그, 여기는 2023년도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여기도 1623세대나 되네요. 그래서, 양쪽에 서로 마주하면서 대단히 큰 그 단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주하면, 세대수가 5,000, 여기도 한 15,000명, 거주자가 15,000명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도, 부평 캐슬 앤 더샵 퍼스트도 1,600세대니까, 여기도 한 4,500명 정도, 예, 그 정도가 이제 그 거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상당히 그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네요. 일단 사람이 많아지면 그 주변이 굉장히 개발도 많이 되고 주변이 활성화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 굉장히 그 살아있는 도시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예, 멋진 아파트가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주변이 굉장히 그 활기찬 그런 거리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뭐 서울도 차로 출퇴근하면은 경인 고속도로를 타면은 서울 뭐 강서권이나 뭐 마곡 이쪽 목동이나 이쪽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 그 직장이 있는 분들도 여기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 계신 분들도 이제 이쪽에 많이 입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쪽은 이제 산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 뭐 생활을 할 때 가족들과 이제 가볍게 뒤에 산에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도 있고 바로 옆에 나비 공원도 있고 또 원적산 공원도 있어서 그런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지금 앞쪽에 이제 상가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도로는 아직 그렇게 정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걷는데도 약간 이제 양쪽에 차들이 지금 주차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모두 입주가 끝나고 하면 여기도 이제 다 정비가 되겠죠. 그러면은 도로도 깔끔해지고 그러면은 이 상가도 굉장히 이제 활기차게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동수도 빼곡합니다. 진짜 엄청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입주민들이 전부 입주를 하게 되면 대단하겠습니다. 이 동네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동네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나중에 게이트가 되겠네요.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청천 2구역 주택 재개발 장비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나중에 4게이트네요. 지금 현재는 4게이트인데 나중에 여기도 이제 게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저 뒤에 산도 보이고요. 지금 5,500세대, 5,050세대, 5,05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그런 곳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입자면 진짜 대단하게 이 동네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도 굉장히 상쾌하고 지금 시간은 조금 토요일 지금 8시, 오전 8시입니다. 좀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걷고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쾌청합니다. 쾌청하긴 한데 약간 이제 날씨 자체는 좀 쌀쌀합니다. 지금 바람도 불고 해가지고 온도가 오늘 지금 현재 한 6도 정도 되는데 바람이 불어서 좀 쌀쌀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날씨가 깨끗하고 쾌청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평 청천동의 청천 2구역 재개발 현장인 이 편한 세상 부평 그랑힐스 아파트를 돌아보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